안녕하십니까, 구재혁입니다. 우선 저의 실수로 인해 핸드폰을 절도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님, 그리고 쯔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님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검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실수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된 쯔양님께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일정이 안 잡혔는데 왜 왔죠? 지금 변명하려고 왔나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한 이유는 쯔양님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함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학벌 카르텔에 대한 고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물타기밖에 안 되는데 본인 그럼 5,5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교과서에 포함해서. 관련된 증거 검찰 측의 민원으로 제출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랑 별개로 지금 김준범 씨에 대한 사건을 제보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공론화가 된 이유 또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주범 김준범이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과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 자제들, 그리고 언론 미디어 카르텔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본인에 대한 폭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한 언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금폰 안에 담긴 녹취 중에 쯔양 씨 관련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에 대한 녹취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에 대한 녹취 내용은 제가 쯔양님과 계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모든 음성 통화 녹취,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쯔양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계속하셨는데 그런 입장은 유효하신가요? 어떤 입장이신지도 다시 한번 밝혀주세요. 저? 맞습니다. 제가 해당 금원을 받은 이유는 음성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에 대한 요구는 쯔양님께서 먼저 해주셨고, 현재 언론기사에서 쯔양님의 과거 전 대표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받았다고 주장되어 있는데, 저는 쯔양님 소속사와 미팅하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로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거는 쯔양 사건에 대한 거 그 진실을 알게 모은 건데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쯔양님 사건 또한 대한민국 최고학부 카르텔이 본인에 대한 폭로, 본인에 대한 고발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파셨나요? 지구280 사셨다고 자랑하셨는데 파셨나요? 갖고 다니시나요? 저는 GV80 장기 렌트로 계약한 차량이고, 쯔양님에 대한 5,500만 원은 공탁을 통해 진행을 하거나 쯔양님 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쯔양님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쯔양님께서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공탁을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쯔양님이랑 어떤 입장을 교환하신 적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쯔양님을 통해 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 쯔양님의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쯔양님의 입장과 이제 그 유튜버님의 그 의견은 어떻게 교환이 좀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쯔양님께서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밝히지 원치 않기 때문에 쯔양님께서 입장을 불편하신다면 그때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쯔양님께서는 그럼 입장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구재영님께서는 지금 오늘 자진 출석하셨잖아요. 쯔양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이렇게 자진 출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은 쯔양님 또한 대한민국 최고학부 카르텔의 폭로, 고발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해명,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들의 범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변보호 요청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수사관님들이 판단할 내용이지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타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구제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데 왜 그런 사람을 지금 이용했나요? 사회자 약자를? 사회자 약자 여성을 왜 이용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거듭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5,500만 원 돈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액수도?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5,500만 원 액수를 먼저 제안을? 정확히 하면 그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을 맞추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상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고 하셨는데 억울한 사람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찌양님과 찌양님 소속사 그리고 그들과 나는 카톡 대화 내역을 통해 명백히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변 보호 요청도 하실까요? 저는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수사관님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작 수사관님들은 아무 지금 지금 내용이 없는데 왜 본인 오셔가지고 자꾸 부탁이 하시는데 지금 포커스는 본인이 지금 그 지금 힘든 사회적 약자 지금 찌양을 지금 그렇게 힘들게 저기 네, 이번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이버 레카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익명 레카들의 아무런 책임 없는 폭로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레카들이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난 달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비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데 뭐 앞으로 유튜브 활동 계획 같은 것도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아닌 시청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찾아주는 시청자님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님들이 저에게 실망을 하고 떠나가시게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님과의 그 용역 계약서 있나요? 5,5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짜리? 그에 대한 용역 계약서 또한 핸드폰에 작성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모든 자료 검찰 측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급폰이 아닙니다. 아, 이거 왜 명예훼손으로 지금 많이 구속도 나가셨고 18일날도 재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이버 레카라고 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도 민사로 배상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명예훼손이나 그런 사이버 레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지금이라도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뭐 여쭤볼까요?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하셨나요 혹시? 아니, 본인이 사이버 레카지지 않느냐 명예훼손이 너무 많이 당하셨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이버 레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사이버 레카로 불러주신다면 저는 사이버 레카인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레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건의 동요 받으셨나요? 총 금액 자 조사하면 다 나오겠는데 총 얼마 받으셨나요? 그 솔직하게 지금 빌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총 얼마 받았어요? 5,500만 마이웨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광고 영업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에 대한 수익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